안녕하세요. 저스키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현종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 제6대 황제 이륜기는 제5대 황제 예종의 셋째 아들이며 생모는 두덕비입니다. 그는 황위에 올랐지만 꼭두각시 황제였고 실제로 모든 권력은 무황태후에게 있었죠. 690년 무황태후가 주나라를 세워 무축천으로 즉위하자 예종 이단은 동궁에서 유폐된 생활을 계속하였지만 705년 실용정변이 성공하면서 예종의 형인 제4대 황제 중종 이현이 즉위하였죠. 중종 이현과 예종 이단은 형제 간의 우애가 깊은 사이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유폐 생활을 하던 이륜기도 드디어 활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710년 자신의 시어머니 무축천처럼 여황제로 등극하고 싶었던 유향우는 딸 안락공주와 흉계를 꾸며 중종을 독살하였습니다. 무축천과 위향우가 벌인 이런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을 소위 무위의 화라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이후 위향우는 중종의 넷째 아들 온왕 이중무를 꼭두각시 황제로 옹립한 후 수렴청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중종 친위군의 수장이었지만 혼자 힘으로는 위향우를 당해낼 수 없었던 이륜기는 자신의 고모인 태평공주에게 도움을 청하고 함께 정변을 일으켜 위향우를 살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710년 7월 이륜기는 친위군과 함께 무장을 하고 황궁을 장악한 후 위향우의 처소를 급습하여 그녀를 살해하는 데 성공하였는데 이것이 당륭정변입니다. 아울러 이륜기는 사촌 이중무를 폐위하고 아버지 이단을 황제로 추대하였고 자신은 황태자가 되었죠. 그리고 712년 예종은 태자 이륜기에게 양위하고 태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현종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당나라의 수도 장안은 인구가 100여만 명이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신라, 일본, 돌궐, 토번, 인도 등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아랍, 유럽 등 서역 국가에서 온 수많은 상인, 관리, 유학생들이 장안성으로 몰려왔죠. 당나라가 개원년간에 이처럼 성세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전부는 아니지만 간략히 세 가지 이유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종이 유능한 인재를 중용한 것입니다. 그는 관리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신들의 충언과 고언을 마다하지 않았죠. 개원성세의 명신들 중에 이번 영상에서는 요순과 송경, 장녀를 간략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3년 현종이 연호를 선천에서 개원으로 바꾼 후 처음으로 발탁한 인물은 당나라 4대 명상 중 한 명인 요순이었습니다. 대신들은 그의 재상 임명에 반대하였지만 현종은 기어코 그를 기용하였죠. 3년간의 치세 후 요순이 연로함을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갈 의사를 밝히자 현종은 후임 추천을 요청하였고 요승은 주저없이 송경을 추천하였습니다. 이후 송경은 당나라의 재상이 되어 737년 75세로 사망할 때까지 현종을 도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신하들을 철저히 관리하며 개원의 치를 완성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 밖에 요승과 송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721년 강국 출신의 강대빈과 동돌궐의 반란, 722년 강대빈의 부하 강원자의 반란을 제압한 장렬도 명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징병제도를 개혁한 점입니다. 기존의 부병제 대신에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직업군인에게 국방을 책임지게 하였는데 그 결과 징집된 농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고 자연히 곡물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었죠. 하지만 균전제, 부병제 등 국가의 근본이 되는 율령체제가 붕괴되면서도 여전히 농민들에게는 기존의 세금이 강요되었기 때문에 국고는 채워지더라도 백성들은 공공하게 되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타락한 종교의 폐단을 없앴다는 점입니다. 현종은 무축천 시대에 엄청나게 늘어나버린 스님의 숫자를 제한하여 많은 사람들을 환속하게 하였고 사찰이 보유한 막대한 토지를 회수하여 국가재정의 손실을 멈추게 하는데 성공하였죠. 복잡한 현종의 가계도를 축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종의 본처는 왕황후입니다. 하지만 왕황후로부터의 자식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첫째 아들은 유화비가 낳은 이종이고 둘째 아들은 조려비가 낳은 이영입니다. 아울러 현종은 유화비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이영이 태자로 책봉되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종의 총애를 받는 사람은 무혜비였습니다. 그녀는 이일, 이민, 이모, 이기 등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이일과 이민은 요절했고 남은 2명 중에 이모가 황제의 각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무혜비는 태자 이영을 끌어내리고 자신의 아들 이모를 새로운 태자로 책봉되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는데 현종을 좌지우지하는 무혜비와 결탁해야 실권을 장악할 수 있음을 깨달은 예부상서 이인보가 무혜비와 손을 잡았고 그들은 우선 현종이 제일 총애하던 재상 장구령을 모함하여 좌천시키며 조정을 장악하였습니다. 이인보와 무혜비는 이어서 737년에 태자와 그의 이복동생 악왕 이효, 광왕 이거가 태자비의 오빠 설수와 은밀히 반란을 도모했다는 모함을 하여 태자와 두 왕을 패서인시키는 데 성공하였죠. 얼마 후 세 아들은 모두 사약을 받아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무혜비의 욕망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자와 두 왕이 밤마다 꿈속에 찾아와 살려달라 애원하는 등 정신질환이 심해져 그녀도 곧 사망하였기 때문이죠. 현종은 죽은 무혜비를 정순황후로 추증하여 소원을 풀어주었지만 그녀의 아들 이모를 태자로 책봉하지는 않았습니다. 무혜비를 잃은 현종은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지만 이때 황제의 눈에 들어온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양귀비입니다. 양귀비의 본명은 양옥한입니다. 719년 촉주의 관리 양현염의 딸로 태어나서 숙부의 손에 자랐는데 어려서부터 사람들은 경국지색이 나왔다며 그녀의 미모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혜비의 아들 이모는 양옥한의 미모에 반하여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였죠. 이후 이모가 양옥한과 함께 현종에게 문안 인사를 갔을 때 현종 역시 양옥한의 미모에 끌렸고 그의 진정한 충신 환관 고력사가 이를 알아차렸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람을 보내 이모를 협박했고 이모는 가마에 타고 궁궐로 들어가는 아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궁에 들어간 양옥한은 자기보다 무려 34살이나 많은 현종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현종은 마침내 무혜비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745년 우여곡절 끝에 그녀를 귀비로 책봉하였는데 그 결과 양귀비뿐만 아니라 양씨 집안 전체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죠. 현종은 그녀의 환심을 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했고 천하의 모든 금은보화와 비단은 양귀비 처소에 몰려들었습니다. 아울러 양귀비의 뇌물을 바쳐 관직을 얻으려는 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기도 하였죠. 그중 촉지방에서 시정잡배와 어울리던 양귀비의 친척 양쇠가 현종의 환심을 사 관직에 진출하였고 현종은 자신의 욕망을 꾸준히 채워주는 양쇠를 충신으로 여기며 750년 국충이라는 이름까지 하사했습니다. 이윽고 양국충은 재상 이인보를 누르고 당나라의 모든 사물을 장악하기에 이르렀으며 조정의 모든 대소사가 양국충에 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양국충은 유능하고 정직한 관리를 배격하고 자신에게 아부하거나 뇌물을 쓰는 자들을 등용하며 국정을 농단하였는데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현종이 양귀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현종이 총애한 신하들 가운데 알록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역 국가인 속특 사람으로 서역과 당나라를 떠도는 거강꾼이었죠. 그는 동북 변방의 해와 거란의 침입을 막고 명장으로 이름을 날린 뒤 742년 현종에 의하여 동북 변경의 군사를 책임지는 평루 절도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범양 절도사, 하동 절도사를 겸직하며 당나라 북부 변방은 실질적으로 알록산의 수중에 들어왔죠. 알록산도 현종을 움직이는 인물은 양귀비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록산과 양귀비는 서로 가까워졌는데 한간에는 알록산과 양귀비가 모자지간을 넘어 연인 관계였다는 설이 퍼져 있기도 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죠. 한편 알록산의 득세에 양국충은 두려움을 느꼈고 반대로 알록산은 양귀비를 등에 업고 출세한 양국충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755년 11월 알록산은 부하 사사명과 함께 간악한 재상 양국충을 징벌한다는 구실로 범양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알록산은 한 달 만에 동도 낙양을 함락하고 이듬해 1월 국호를 대연으로 하여 황제를 참칭한 후 그해 6월 장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동관을 격파하며 장안으로 진격했습니다. 현종은 양귀비, 양국충, 태자 이형 및 병사 3천여 명의 호의를 받으며 장안을 탈출하였는데 마외역에 이르자 장졸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양귀비와 황제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다고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군졸들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양기비를 비롯하여 그녀의 자매 양국충 등이 모두 참살당하였고 장졸들은 그제서야 촉지방으로 움직였지요. 한편 알록산이 장안을 함락한 직후인 756년 7월에 현종은 태자 이영에게 황의를 양위하고 태성왕으로 물러났으며 낙양에서 황제를 참칭한 알록산은 오랫동안 안지를 앓다가 실명한 후 757년 아들 안경서의 반란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알록산 사망 이후 안사의 난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버지를 죽이고 황제가 된 안경서를 죽인 알록산의 동료 사사명 그리고 사사명을 다시 그의 아들 사조의가 죽이면서 대를 이어 지속되다가 사조의가 낙양 공략에 실패하며 763년 온천책에서 자살함으로써 안사의 난은 8년 만에 종식되었습니다. 촉으로 몽진한 태성왕 현종은 알록산이 피살된 직후인 757년에 장안으로 돌아와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은 채 숙종, 고력사, 진원례, 옥진공주 등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았지만 그 누구도 양귀비를 대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762년 현종은 7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죠. 현종은 젊었을 때에는 국정에 성실히 임하며 태평성대를 이룩한 성군이었지만 중장년에는 양귀비에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아 안사의 난을 발생시키며 당나라를 쇠퇴의 길로 안내한 영광과 치욕의 시대를 동시에 이끈 황제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